밤새 잘 있었는지 우선 키조개들을 꺼내 살펴보고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조개 중 가장 몸집이 커다란 키조개. 그래서 조개의 왕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키조개를 이렇게 작은 애들은 판매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키조개들을 바다에 심어서 키우는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키조개 작은 거 보이시죠? 이런 걸 심어놓으면 이제 내년 여름쯤 되면은 한 요 정도 크고 안에 관자가 이제 커지거든요. 상품이 되죠, 상품이. 우리 앞에 바다에다가 이제 뿌릴 거 작은 이제 종패라고 보시면 되죠, 종패. 오늘은 어린 키조개를 바다에 심는 날인데요. 아니, 요 오늘 내려온 게 몇 망입니까? 79망. 79망 이거 한 망에 몇 개씩 담았는데요? 한 망에 50개씩.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조개가 많이 나는 곳으로 고령의 오천항과 장흥을 손꼽을 수 있죠. 잠수부가 일일이 손으로 채취해서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키조개가 좀 부족한 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도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다 위쪽에서 이제 내리다 보니까 내려오는 과정에 이제 폐사가 많고 또 이제 유통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가지고 이쪽 아래쪽에서 이제 성공만 하면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이 되죠. 어린 키조개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갯벌에 심어두는 건데요. 거제도에서는 광성 씨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선 배를 타고 나가 작업할 자리에 미리 키조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수부들이 물에 들어가 하나하나 손으로 심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광성 씨가 직접 바다로 들어가겠지만 작업 중 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잠수율은 더 이상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요 키조개 심으러 오신 다이버들입니다. 광성 씨의 키조개 농사가 이분들 손에 달린 셈인데요. 최대한 하나라도 안 놓치고 다 심어 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예예, 꼼꼼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됐어요. 고생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작업. 잠수부들이 바닷속에 미리 뿌려둔 어린 키조개를 찾아 나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광성 씨는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저렇게 지금 공기 방울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저 정상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난 여름에도 한 차례 바닷속에 키조개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잘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키조개를 양식하겠다는 남편의 계획을 들었을 때 유진 씨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대단하시네, 다이버분들. 작업이 끝날 시간, 유진 씨와 남편이 선착장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이제 키조개가 무사히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아, 조개 상태는 어떻던가요? 조개. 일단 영상이랑 사진 좀 찍어왔어요. 아, 예, 예. 저번에 심었던 것도 네. 자리 잡은 애들은 살았고 아, 예. 누운 거는 좀 죽었고. 아, 심은 것 중에서도 죽은 게? 네. 한 몇 프로 정도 죽은 거예요? 박혀 있는 것들은 이만큼 다 살았고요. 그중에서도 저 뿌리면서 누웠던 것들은 절박하는 것들은 죽었고 이게 박힌 것 중에서는 80% 정도 살았어요. 맞아요, 봐봐. 네? 키조개가 살아있는 것도 구경 좀 해봐. 일단은 이렇게 박아놨고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데 몸체의 대부분을 진흙바닥에 숨긴 키조개가 갯벌에 오순도순 모여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 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살아있잖아요. 다 서 있네요. 여름에 심은 키조개가 무사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영상 속 키조개들은
갯벌에 잘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어, 좋았어. 잘 살아있네. 기적이 밭이 됐네. 이 정도면 반을 성공한 거 맞죠? 믿어야 돼. 이제 이럴 때는 또. 이쯤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 장남이 믿고. 시작할 때는 상당히 뭐라 하고. 이 바다에 첫날 했을 때는 한 몇 개나 부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역시 바다네. 많이 들어가네. 좋은 이 면적에 진짜 이 면적에만 해도 지금 몇만 개를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여기서 하신 분이 없어요? 없지. 처음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거 시도하는 거예요. 경남에서. 그리고 또 이 바다가 저번에 들어가 보시고 요 꿀소라가 살아있다 그러죠. 꿀소라는 원래 이런 수질이 좋아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도다리가 그리 많습니다. 여기에요? 우와. 빅지로 붙여서요, 저. 어, 진짜요? 오. 도다리 사이즈 괜찮은가요? 네. 도다리면 큰 사이즈. 오. 광어 말고 도다리인데. 엄청 많대요. 낚시에요, 여기. 낚시가 그걸 귀찮은 것 같아서 막 비키라고 막. 이 바다가 사실. 태풍이 와도 바다예요. 조용한 바다예요, 여기가. 네. 너무 좋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태풍이 오면 파도도 엄청 치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잔잔한 바다. 네. 조족해가지고. 귀치 아니야? 아니, 귀치 나니까. 귀치 아니라고? 언젠가는 오늘 심은 기조개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잡아줄까? 거제도의 가을도 점점 깊어가는데요. 모처럼 시간을 낸 유진 씨 부부가 아들 유성이와 함께 캠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디 멀리 가는 건 아니고요. 가게에서 멀지 않은 작은 항구입니다. 다 왔다. 오, 좋네, 여기. 최고인데? 유진 씨는 아들과 함께 종종 캠핑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캠핑이 처음인 남편을 위해 유진 씨가 준비한 특별 선물이라고 합니다. 저희 의자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빠는 여행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아빠 의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로 장만한 의자. 오빠, 나 의자 오늘 새로 장만했어, 오빠 거. 같이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그렇죠. 다녀야지. 다녀야지. 그냥 우리 회사. 네. 그냥 낚시할 때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뒷마당이자 우리 이제 기적의 텃밭. 뭐 관광이라고 특별하게 우리 갈 필요가 없나. 그래서 여행을 내가 안 가는 거야. 어? 왜냐 우리 관광지 여행지에 살고 있으니까. 구실. 남편도 내세울 게 있습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그릴을 캠핑을 위해 들고 왔거든요. 와, 이거 유튜브 촬영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게 됐네. 좀 자주 다닙시다, 좀. 아빠. 분명 남편이 산 그릴이 맞는데 사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죠? 결국 유진 씨가 옆에서 남편의 손가발이 되어줍니다. 아, 숯불 냄새 너무 좋다. 오빠, 유성이랑 낚시하고. 저, 문어 한 마리 잡아볼게. 네. 아, 문어 해 좋지.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지 못해서 이룬 점수를 오늘 한 번에 회복할 심산인데요. 그래서 통발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통발 던지는 솜씨를 좀 보여줄까? 자, 아빠가 자, 줄 놔줄 테니까 통발 던져. 통발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다. 한 마리만 걸려라, 아들. 아들 뭐가 잡혔으면 좋겠어? 문어가 잡혔으면 좋겠어? 장어가 잡혔으면 좋겠어? 장어가 뭐예요? 장어, 바다 장어. 장어. 장어가 잡혔으면 좋겠어? 네. 근데 언제? 언제 잡아요? 와, 오 좋다. 유진 씨도 바쁩니다. 잘 달궈진 숯불에 소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요. 고기가 모락모락 익어가는 사이. 남편 광성 씨와 유성이는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의 입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진 씨가 한참 소고기를 굽느라 바다에서 눈을 뗀 사이. 뭐 걸린 거? 뭐지? 걸렸는데 저 뭐지? 기대했던 손맛이 아닌 것 같죠? 고기는 아니네. 안 해본 게 딱 티가 나지 그냥. 바로 10분도 안 돼서 줄을 걸려보고. 낚시는 원래 그런 거야. 아 이상아. 우와 역시 소고기. 어? 벌써 고기 다 구웠어? 응. 맛있다. 오, 못 잡아도 이거라도 대신. 아들 먼저 주고 아빠 주네. 그 아들이 1순위지. 아, 내 마음속은 오빠가 1순위야. 아, 근데 행동이 자연스럽게 갔네. 잘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낚시에서 체면을 구긴 남편.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게 수족관에서 제일 큼직하고 신선한 녀석들만 골라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들 유성이의 입맛에 딱 맞게 치즈를 솔솔 뿌린 키조개와 불소라가 맛있는 냄새를 솔솔 피웁니다. 오, 오빠. 이만하면 낚시로 톡톡히 구긴 체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일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거 내가 먼저 먹어? 어? 이거 안 먹을 거야? 우와, 이봐. 저 치즈 봐. 녹아내린 우와. 치즈와 키조개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죠. 우선 맛을 확인하기 위해 한 입 먹어보려는데. 혼자 목봉을 찍고 계시네. 어머, 끊어줄까? 맛있어? 아니 입이 입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크게 그렇지. 아 맛있다. 오늘 우리 둘이 경매로 받은 게 인상이 올라가 있네. 내가 더 크고 좋은 걸로 많이 받아올게. 진지한 대화가 오가나 싶더니 다시 장난꾸러기가 된 남편. 오요요. 아니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 나를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먹으려 했는데 뺏어가네. 이런 거 좀 자주 하자. 알았어. 그지. 이런 게 소소한 게 좋은 거야.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그게 아, 최고지. 그러니까 오빠도 항상 건강에 좀 신경 쓰고. 너무 무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아들이야 저렇게 커가고 있는데. 야, 넌 진짜 정말 진심으로 행복하네. 우리 셋이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아들 봐봐 열심히 한다. 아니 진짜 저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아들 조심해. 엄마 도와줄까? 응. 그래 못 잡아도 좋아. 포기하지 말고. 응. 통발 한번 땡겨보자, 통발. 통발. 어? 요. 장어. 요, 잘하네. 땡겨. 와, 완전 프로인데. 오요? 배운 대로 곧잘 올리는 유성이. 과연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아, 뭐라네. 안에 뭐 있어? 바다풀. 바다풀이 하나 들어와 있다. 바다풀이. 풀은 그거 어떻게 들어갔지, 아들? 그러게. 꽝이네. 꽝이야. 괜찮아. 꽝이면 또 하면 되지. 둘. 또 줘. 하나, 둘, 셋. 오, 좋았어. 우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는 너무로 한 마리 걸려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유진 씨가 바다에서 배운 삶의 방법입니다. 항상 치열하긴 하지만 기대가 되는 하루. 오늘은 얼마에 받을 수 있을까? 네, 매일 긴장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죠. 중매인이란 일은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어려울 때 여기 와서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도 바다였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이 바다가 준 선물인 것 같고 제 삶의 원동력도 바다인 것 같고. 좌절의 순간 바다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줬고 살아갈 터전이 됐습니다.
바다는 제가 언제나 있어야 될 곳이고 앞으로도 계속 바다랑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태어나 남쪽 바다를 사랑하게 된 해산물 중매이. 유진 씨가 앞으로도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